있습니다. 강조하시기 전에 그 한 가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이거 장소를 이렇게 자주 옮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, 원래는 서울시에서 6월 12일 날 지하철 9호선을 개통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발표를 듣고 이 초청장을 인사를 해가 바로 내보냈거든요. 그리고 또 며칠 지나니까 다시 또 지하철 9호선 개통을 뭐 7월 말까지 연기한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은 9호선 개통을 맞춰서 하는데 거짓말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됐어. 사실 이 9호선이 개통이 되면은 국회의사당 역에서 여기로 오는 데는 그래서 한 5분밖에 안 걸립니다. 우리 초청장을 보시면 여기다가 제가 국회의사당 역 3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화살표를 내가 다 그려놨습니다. 근데 이게 거짓말이 되어버렸어. 죄송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는 여기서 강좌를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. 다음 강좌 때까지는 틀림없이 9호선이 개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 86차 한일문화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본의 전쟁기념관과 기억의 정치 이런 제목으로 발표. 지금까지 우리가 85번 했는데 이런 유의 주제를 다루는 건 오늘 처음입니다.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여문안 박사가 주제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. 조금 이따가 사회하시는 분이 우리 여 박사님 경력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릴 거고요. 오늘 이 강좌 진행은 지금 현재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김용환 박사가 해주시겠습니다. 우리 김 박사님은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. 그럼 우리 김용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.